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타운 내 쇼핑몰과 백화점에도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거대한 크기와 화려한 장식을 자랑하기 시작했고 주택가에도 서서히 크리스마스 장식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LA 곳곳에서는 가정용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가 한창입니다. 이른 경우 11월 말부터 이미 세일을 시작했고 평균적으로 12월 초부터 나무들을 들여와 손님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가주에 지난 며칠 사이 내린 비를 머금어 나무들은 더욱 밝고 신선한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판매되는 트리들은 대부분 오레건주에서 생산된 나무들이며 종류는 흔히 트리로 사용되는 전나무와 구상나무, 주목나무 등입니다. My trees is a beautiful only Nova fir, Norman fir and Douglas fir. Very fresh trees. Please come and invite trees here. 작은 방 안에 쉽고 간편하게 꾸며놓을 수 있는 무릎 아래 정도 크기의 작은 트리부터 10피트에 이르는 대형 나무, 연한 연두빛 나무와 짙은 초록빛을 띠는 나무까지 높이와 잎사귀 모양, 색깔도 가지각색입니다. 가격대도 $20대부터 $200대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각 가정별로 상황과 마음에 맞는 트리를 고를 수 있습니다. The trees, they all come from Oregon, as you can see. We got them 3 days ago. They cut everyone. We have trees from 2 feet all the way to 30 feet trees. Their price range are, you know, to go from $22 to $300. 크리스마스 트리를 고르는 손님들의 눈길엔 즐거움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이미 사놓은 장식용 오나먼트를 트리에 꾸밀 생각에 벌써부터 흐뭇한 표정입니다. We're just looking for Christmas trees to put in our apartment. Yeah. Yep. A small one. Preferably. Small one, yeah. I bought ornaments yesterday and lights, so I don't know, just decorate it like a regular Christmas tree. 이 같은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LA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크리스마스 바로 전주인 12월 넷째 주까지 트리를 판매한다고 전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